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기용 교수와 함께하는 명장 영화 리뷰 사송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아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아 ING 임희화입니다. 네, 송기영입니다. 네, 어정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 카잔 감독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함께 봤습니다. 교수님이 영화도 유명한 영화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근데 이제 요새 분들은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화로보단 우선 영국으로 워낙 유명한 영국이고, 그러니까 20세기의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아주 20세기의 대표적인 영국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꼽는 게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고, 그걸 영화에서도 크게 성공했죠. 당대도 성공을 많이 한 영화예요? 그럼 당대 엄청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영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정희 국장님께서 영화 소개, 어정희의 2분을 먼저 듣고 오늘 방송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정희의 2분입니다. 2분이 세팅이 안 되셨네요. 다시. 어정희의 2분입니다. 네. 영화는 10년이나 떨어져 살던 언니가 동생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찾아가면서 동생과의 만남부터 시작되는데, 언니가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보통 언니와는 약간 다른 느낌의 그런 언니였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10년이라는 이 빈 공백이 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동생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언니가 불참객처럼 그 집에 찾아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언니와 어렸을 때 살 때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고위층은 아니지만 중류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정비공 출신의 폴란드인과 살고 있는 걸 보고, 언니와 이제 동생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은 아닌데, 동생과 언니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언니는 되게 불만이 좀 있는 듯이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언니가 찾아오면서부터 이 가정에, 분란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언니를 통해서, 그 남자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 언니가 살아왔던 삶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여러분들 각자 영화를 보시고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꼭 확인하셔야 되는 영화입니다. 예. 우리 송기용 교수님은 왜 우리한테 오늘 욕망이라는 전차 이 작품을 소개하셨을까요? 송기용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제가 뭐 우리 이제 이 사송이형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이 욕망의 이름의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미뤘습니다. 왜냐면 요새 이제 그 영화, 또는 연극, 특히 영화의 어떤 그 유행하는 어떤 그 구조나 이야기나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좀 동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욕망의 이름의 전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전 세계 연극적으로 가장 뛰어난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그 미국 극작가가 쓴 연극인데, 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작이죠. 우리가 그 테네시 윌리엄스의 많은 그 연극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희곡을 썼으니까 그 희곡을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영화화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지난여름 갑자기. 지난여름 갑자기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연극인데, 그 테네시 윌리엄스가 그것 말고도 많은 연극 작품을 성공시켰는데, 하여튼 그 대표작이 이 욕망의 이름의 전차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20세기 미국 문학사에서 3대 연극 희곡 작가였습니다. 유진 오닐, 그리고 아서 밀러, 테네시 윌리엄스. 근데 이제 그 테네시 윌리엄스가 그 집안 사정이 좀 복잡했어요. 어머니 쪽이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이 정신질환이 있었고, 누나, 한두 살 차이 있는 누나가 정신 문제가 있어서, 그 지난 여름 갑자기 나오는 그 여자를, 캐서린인가 그 여자를, 시어머니가
뇌에 무슨 역 절제술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전두엽. 네. 전두엽 절제. 그거를 바로 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누나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집에 갇혀 살았죠. 그럼 그거를 절제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테네시 윌리엄스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모르겠지만, 두 가지 문제인데 굉장한 알코올이었어요. 근데 뭐 스티븐 킹도 뭐 엄청난 알코올이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많죠. 알코올, 네. 그러니까 약물이나 그 알코올 중독이 미국 작가들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예술가들이 많은데, 테네시 윌리엄스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사춘기에는 여자들하고 관계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알아서 계속 남자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극작가니까 그 남자들은 이 사람하고 갖게 되면 정말 생활을 보장받는 거에 대해서, 남자 파트너하고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남자 파트너인데 한 친구랑 한 11년 같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다 나중에 늙어서도 이 사람이 제일 그걸 걱정했어요. 늙은 게이가 유혹적일까?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나중에 해서 굉장히 나중에 그 알코올, 그 약물 중독에 매달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호텔에서 죽었는데, 죽을 때는 그랬지만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데, 이제 그거를 그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 그런 것이 묻어난 그 작품이, 첫 번째는 유리동물원이라는 그 희곡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히트를 친데, 그 유리동물원의 주인공이 자기 누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고, 그래서 유리동물원, 그 다음에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욕망의 이름의 전체, 이런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들이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대학가 연극에서 아주 단골 메뉴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많은 우리나라 그 60, 70년대 연극인들이 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전차나 그 저 유리동물의 또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향이라고 유명한 그 연극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폴 뉴만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그 저 쓰는 희곡마다 연극으로 크게 성공하고 정말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리고 영화로 돼서도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오늘 보신 그 욕망의 이름의 전체가 바로 겁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도 아주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제 저도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자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 영화는 요새 나온 영화의 문법으로 보면 좀 처음에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걸 보다 보면 그 내용도 많이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의 그 사고 있는 거랑 다른데, 뛰어난 대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사람들을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굉장히 낯선 주제인데, 이 사람들을 그 그러니까 이 미국 문화권이 아니고 한국에, 또 이건 40년대만 쓰여진 희곡인데, 이런 그 전혀 우리랑 다른 문화적, 역사적 그런 거 다른 데서 쓰여진 연극이 얼마나 그 저 청자들 또는 독자들을 그 감정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 결말로 치솟아 올라오는데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더구나 이제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도 미국의 많은 유명 배우들은 그 유명한 그 연기 학교를 나와가지고 처음에 되게 연극을 했어요. 근데 말론 브란도가 바로 그 경우인데, 말론 브란도가 연극으로 떴다가 영화로 뜬 경우인데, 연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내노란 배우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오래 할 수 있는 그 배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 그 비비안 리가 한 그 블랑시 역을. 근데 이거에 여튼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금만 처음에는 좀 낯서실 거예요.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전 보고 좀 참으시면 나중에 이것이 그 흡입력이 얼마나 강한가. 정말 그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소름 끼칠 정도거든요. 그 영화의 그 나중에 그 차차 몰고 올라가면서 그 블랑시가 완전히 미쳐가는 그런 과정을 그 묘사한 대목은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처음 보실 때는 좀 어색하고 낯설더라도 오늘 우리 사성용 같이 하신 분들은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얼마나 뛰어난 대본이, 그러니까 영화나 연극이라 그 뛰어난 대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진 영화나 TV 드라마나 이런 거랑은 정말 수준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좀 심할지 몰라도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영화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 교수님의 오프닝 클래스였고요. 영화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아, 우리 대영상 시대님께서 음악 소리 듣는다고. 아, 음악 지금 제가 껐습니다. 예. 예, 그럼 영화 우리 이미아 선생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순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느낌이 들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대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연극 같은 느낌? 연극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 대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대사가 너무 많아서.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약간 백색 소음처럼 들리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쩍 정신이 들면서 이제 빠져들면서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저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처음에 이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을 했을까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제 비비안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이런 내용에서 굉장히 대본에서 이 극찬을 합니까? 네. 너무 멋있게 말하지 말고, 예, 극찬을. 아, 좋은다, 예. 아, 저는 영화, 아, 처음부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난 사실은 이거 원작도 몰랐고, 영화에 대한 정보 전혀 없었거든요. 난 그래서 남녀 간의 불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아. 이 언니하고, 그, 매제인가요? 어. 매제랑 바람 나가지고. 나도. 어, 그런. 제부. 아, 제부. 막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인간의 욕망, 둘째, 이, 언니와, 그 제부의 이런 또 욕망적인 사랑,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되나 보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 사실은 내가 아까 이거 영화 보고 이거 여성 해방 영화 했더니 어국자님이 비웃었는데 난 진짜 이거 엄청 여성 해방 영화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이 페미니즘적인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그 이유를 보면서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훌륭하게 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영화가 그 원래는 이제 테네시 윌리엄스의 같은 제목, 욕망의 이름이 전차라는 희곡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그게 1947년인가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해서 크게 성공했는데 그때 연출가가 엘리아 카산이었어요. 엘리아 카산은 우리 영화인데 그 원래 이제 이스탄불 출신인데 그리스인입니다. 근데 정말 20세기 후반 1950년대 60년대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문제적인 감독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 우리가 봤죠. 그, 저, 온 더 워터 프런트, 알론 브란다노, 그 다음에 초원의 빛, 이렇게 봤는데, 엘리아 카잔은 1950년대, 60년대, 정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연극가, 연극 연출 출신이었어요. 그 엘리아 카잔이 연극 연출을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욕망의 이름의 전차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희곡을 쓴 다음에, 영국으로 올려서 엘리아 카산하고 말론 브란도가 주연이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엘리아 카산이 운영하는 연기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론 브란도가 그걸 엄청 떴어요, 영국으로.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면서 비비안 힐을 빼놓고는 나머지 연기자들을 다 데려와서 만들었습니다. 그 연극의 희곡의 주거는 이렇습니다. 블랑슈하고 스텔라는 자매 출신인데 미국 남부에 그래도 지주계급의 저거였는데 그 집안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저 스텔라는 일찍 결혼해서 정비공, 폴란드 이민 출신의 정비공하고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블랑슈가 그 집에 지키되, 블랑슈가 어떤, 그 이제, 그게 몰락해가는 지주 가문이거든요. 몰락해가는 지주 가문인데, 블랑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이 문학 소녀적인 기질에서 아주 젊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블랑슈가 그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젊은 남자 밝힘증이 있는 거야. 그 이제 거기 잠깐 그런 뭐 배달하러 온 사람하고 그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소년이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꿈과 환상에 파묻혔었는데 어느 날 방에 집에 갔더니 그 방에 자기 남편이랑 웬 늘 나이 든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영화에서는 그걸 뺐지만 왜냐면 미국은 그 영화를 만들 때 할리우드가 그 저 풍속극에 있어서 그게 검열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못해요. 그 자기 남편이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춤을 추다가 난 너가 역겹다니까 그 젊은 남편이 가서 총을 사서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상실감에 파묻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전전하다가 그게 소문이 나쁘게 나니까 그 다음에 집도
다 날리고 그 뭐 여자 혼자 남았으니까 그걸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장도 다 날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갈 데가 없어서 동생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구에서는 그 대본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젊은, 그니까 자기보다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걸 이제 그거를 그 뭐 배달하러 온 사람을 유혹하려고 그러잖아. 네. 네? 그게 그거예요. 그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어린 남자인데 걔를 좋아해서 결혼했다가 어떤 문학적인 환상 속에서 그러다가 그 남자가 동성인 거라고 말했다 남자가 살아나니까 그거를 이제 갈망을 채우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섭렵하다가 마지막에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그 학생회를 건드려가지고 결국 완전히 추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본질적으로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뉴올리언스에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이지라이드에 나오는데 그 뉴올리언스의 마그디그라가 거기가 원래 프랑스 영토였거든요. 프랑스인데 18세기에 프랑스 정부에서 미국한테 팔았는데 뉴올리언스라는 데가 원래 누베르올레이라고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거기가 좀 문화가 묘해요. 그러니까 흑인 재즈 음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는데 문화가 좀 묘한 곳입니다. 근데 그 뉴올리언스의 그 시의 신자로 전차가 있었는데 전차의 한 종점의 이름이 디자이어.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죠, 사실은. 좀 노골적으로는 성욕이죠. 하나는 성욕이고 또 하나는 시무터리. 무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반대. 그걸 이제 에로스 타나토스한데 살아있는 것은 에로스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는 성여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 사실 그 전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밌죠. 디자이어라는 전체가 있고 가룬 전체가 있고 시무터리 묘지류가 하는 전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1947년에 그게 폐쇄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현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이어랑 죽음과 에로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네. 네, 오부장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정 대표가 여성 해방이라고 말했는데 내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만 하세요. 아, 예, 그 아니 저 이 내 얘기 내가 할게요. 아, 예, 예. 저 정말로냐? 아니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내 의견을 무시하려고 그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에서 여성 해방을 말 안 할까 하잖아. 아, 그래서 아니 그 말을 했는데 저에게 저는 예, 그 고발하는 영화 같았어요. 뭘? 예, 그냥 여성의 어떤 여성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욕구를 분출했을 때 이 사회적 남자들로부터의 그런 잘못된 비난과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한 여자가 완전 미쳐버리게 만드는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게 몰고 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여성으로서 되게 분노가 나면서 이거는 고발적인 그 사회 고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화를 봤고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비비안이가 분했던 그 브랑시라는 인물 자체가 지닌 그 삶에 그러니까 다 잃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도 먼저 죽고 이제 본인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큰 거를 여자 혼자 지킬 수 없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분노가 저는 많이 있었고요. 그걸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자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억울하다.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해서 계속 억울한 마음으로 봤는데 끝에 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그 매제가 제부가 너무 밉고 아 진짜 사악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면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이스 어떻게 그 욕망이라는 이름 전차 욕망 저게 뭘까 이게 생각하면서 계속 봤었거든요. 그 뭐 앞에서도 여러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이 생각 그 욕구하는 그 욕망들이 많잖아요.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 지금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성욕 중 하나인데 이거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그
지나치면은 가위불급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느냐 그걸 좀 예,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이제 이게 이렇죠. 이제 그 여기 이제 마론 브란드가 원래 이제 그 이 영국을 떴습니다. 그 액팅 스쿨 다니면서 그 소위 메소드 연기하는데 그 연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완전히 그 저 한 몸이 돼서 하는 게 이제 그 말론 브란드인데, 말론 브란드가 이 영국 떴는데 그게 뭐냐면 섹스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섹스 심벌하면 여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말론 브란드의 매력, 그 아주 정말 그 뭐 정말론 비슷하게. 정말론 아니에요. 거칠지만 거칠지 않아요. 저 얼마 치긋한 사람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론 브란드 저 뒤에 저 뭐야 부인한테 스테이드도 그제 부인한테는 스윗하잖아. 근데 그게 말론 브란드 그 매력. 네? 그게 이제 거의 저거죠. 거의 수컷이죠, 수컷. 우리가 말한 소위 맞춰, 예. 원초적 남성. 원초적 남성. 그럼 이제 블랑슈는 어떠냐? 블랑슈도 어떻게 보면 원초적 여성이죠. 예. 그러니까 원초적 여성이 너무 있다가. 멋있어요. 여성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 그 맨쯤에 그 뭐 선악과 얘기하면서 그걸 저 따먹은 다음에는 여자가 남자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욕구는 채워지기가 불가능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텔라는 그거에 순응해서 하는 거고, 예, 네, 그렇죠. 스텔라는 블랑슈는 그거를 못 받으니까 한 남자의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뭐 제가 디자이어란 말을 아까 저 에이스도 지적했지만 제가 너무 성형으로 쉽게 말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욕망, 그게 그 저 말론 브란도에게는 저 스탠리에게는 스탠리는 뭐냐면 이 두 가문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미국 이야기인데 이 브랑슈 가문은 듀부아 가문이에요. 듀부아가 프랑스 이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귀족은 아닐지라도 부르주아 가문이고 이 스탠리 뭐 콜라 사키는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민군 쌍놈이야. 아 교수님. 가문이 거기 폴란드 베이지라 그랬다고. 폴란드 베이지요. 이게 남부 북부 그런 이것도 있는 거죠? 아니 남부 안에서. 남부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그 북부는 그에 비교적 없죠. 근데 남부는 원래 지주계급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사실 그거 이제 몰락한 지주계급과 그런 거 같은데 그거 떠나서 그 디자이어란 말.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성역으로 좁힌 건 좀 너무한 거고 남자의 욕망 그건 근본적으로 수컷의 욕망인데 네. 여성의 욕망은 스텔라 같은 경우는 그게 그거 맞죠. 네. 스텔라는 남편이 하여튼 지랄을 해도 자기는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아는 거야 그게 뭔지. 근데 블랑슈는 절대로 그게 만족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럼 영화 그렇죠. 보면서 뭐 인상 깊은 장면 내용들 갖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그 가장 보통의 연애 그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소문이 있잖아요. 되게 문란하다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오늘도 사실은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게 아까 어부자님 화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여자가 막 한두 달 만에 만족한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허함을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푸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이게 엄청 비난거리인 거지. 진짜 문란하다. 그러니까 마초 사회에서 마초 남성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기가 여성들을 이 태어처럼 보면서 모든 여자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내 여자만은 성녀이기를 원하는 거지. 맞아. 성녀이기를.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사람들을 범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여자가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범한다 했을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온 영화가 이걸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둘째가 스텔라 불렀을 때 가지 않잖아요. 난 그런 의미에서 여성과의를 보는 거야. 거기서 안 가, 너한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연극은 달라요. 연극은 이제 스텔라가 자기 그 눈 언니가 정신병원에 끌려간 다음에 애기랑 꾸우고 막 그러는데 샌디가 옆으로 와. 옆으로 와서 뭘 보냐면 가슴에 여기 가슴이 살짝 드러나는 걸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고 영화에서는 왜냐면 영화에서는 못 그러죠. 동성애도 뺐고 이 저 그 스탠리가 저기 자기 처형을 범했잖아. 그럼 영화에서는 미국 그 영화 산업의 코드에서는 그놈은 벌을 받아야 돼서 그렇게 말한 건데 연극은 달라요. 연극은 스텔라가 울고 있는데 그 뭐야 저 스탠리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그 여기 뭐야? 가슴을 여기 뭐야? 저 뭐 이거 뭐라 그래? 우리 미소술
블라우스? 어, 블라우스에 단추 하나가 열려서 관다 이런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연극은 그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도 이 스탠리가 처형을 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봐야죠. 네. 네. 영화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블랑슈도 이 남자에 대해서 유혹을 했고. 스콧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처음부터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에 교수님한테 저거 이렇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나서 도망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스탠리가 분노한 거야. 왜냐면 만났을 때 성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뒤에 가서는 나를 천한놈이라고만 욕하잖아.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중성이 있는 거지. 제가 남부 기소 출신으로서 나를 엄청 무시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는 또 성적으로 엄청 서로 매력을 느끼고 그러니까. 한 것처럼. 하니까 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이제 그러니까 남자만이 남자만이 스콜스 여자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 것도 싫잖아요. 여자도 왜 멋진 남자나 이렇게 정말 정말 멋진 놈 당연히 무슨 그게 꼭 섹스의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 마음이 통하는데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처음부터 아주 그런 긴장감 그걸 아주 묘하게 끌고 왔잖아요. 제가 예전에 본 그 자연 동물 나오는 영 그 뭐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새가 있는데 새가 엄청 이 큰 깃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깃털인데 요 그거를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수컷이에요. 암컷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를 막 다 정리하고 치우고 전 새가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엄청나게 현란한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암컷이 좋아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암컷이랑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암컷이 날아가요. 날아가고 난 다음에 한 몇 분 후에 걔가 다시 돌아와, 그 새가. 거길 막 정리를 해도 다음 암컷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춤을 추고 그 되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짝짓기 시기에. 오늘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누가 딱 나타났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게 몸짓이 달라지는 거야. 영화에서 그걸 너무 잘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막 안 해도 될 막 옷을 벗고 막 몸을 보인다든지 막 여자도 막 괜히 막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몸짓이 막 이렇게 달라진다든지 그런 표현을 너무 잘하니까 영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괜히 이렇게 눈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걸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전차 이름이 디자이어랑 시뮤터리니까 묘지로 가지 않을 거면 디자이어가 항상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신분들의 에로스랑 타나토스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로스는 이제 그런 그 디자이어를 의미한 거고 꼭 그게 뭐 성욕으로 좁힌 그렇지만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니까 그게 타나토스 아니면 에로스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정 대표만 여성의 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남성의 경우는 그게 당연한데 용인이 되는데 이 여자가 그런 건 용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치도 이 여자를 좋아하지만 그런 용납할 수가 없죠. 없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저 뭐 가장 보태였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뭐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긴장감 그 끝에 가서 그 긴장감을 그 이 블랑슈가 미쳐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저거 대본은 그 장면들은 아주 탁월한데 그게 사실 대본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 긴장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분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몰고 정점으로 몰고 올라가잖아요. 마지막에 그 둘만 남잖아요. 부인이 이제 임신한 상태인데 병원에 데려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탠리랑 블랑시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엄청 위험하다는 거를 엄청 느꼈어요. 근데 그 블랑시가 막 머리에 엄청나게 큰 왕관 막 쓰고 제일 예쁘게 자기를 치장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완전 미쳤을 때. 그러니까 완전 미친 상태. 미치한테 버림받은 다음에 계속 환청이 들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총소리가 막 들리고 중간에 그 음악 들리고 이런 게 자기 그 어린 남편하고 그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그 음악에다 나중에 총소리가 빵 들리고 그게 이제 그 환청을 음악... 계속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불안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 스탠리가 그 상황으로 몰고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 그때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이내에게 보상 문제는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앞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여성 인권이 굉장히 인권적으로 탄압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네. 인권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기증품들을 막 나오면서 이 문서를 찾잖아요. 뭐 재산이 어딨냐. 그거 재산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의 몫이 된다고. 아니요.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왔잖아. 남자가 네. 여자 나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재산을 막 탐할 때 여자의 인권은 좀 무시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재산은 만약에 남자 거면 부인이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나폴레옹 법전이 그거예요. 남녀로 재산권을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그게 굉장히 선구적인 법안이에요. 그전에는 다 우리나라도 남자들만 되는데 나폴레옹 법전에 따르면 왜냐면 여기 뉴올리언스가 프랑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재산은 남자한테도 상속권이 있고 남편의 재산은 여자한테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그 시댁의 재산에 대해서 저 부인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그 소리예요. 스탠리의 분노는 딴 게 아니고 네 언니가 돈이 많은데 너는 왜 재산을 못 받았냐 하자는 그 묻는 거지. 딸들이 똑같이 받아야지. 너는 가진 게 왜 언니는 엄청 많은데. 걔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오는데 처음부터 좀 이상한 이 블랑슈가 이미 약간 돌아서 왔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주 집안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스탠리도 내 지금 마누라가 지주 집안에서 왔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지. 몰랐던 거 아니야? 알았었죠. 아니지 모르는 거 아니지. 여자 그 뭐 그런 품행이나 이런 거 보면 내 여자가 어느 출신인지 알지. 그런데 이제 그 큰 그러니까 지주였으니까 그 땅도 있고 또 집도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언니가 여기 온 게 이상하잖아요. 다 짐까지 들고 왔으니까 짐짝을 들고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 짐 있잖아. 트렁크 속에 이거는 뭐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이거는 막 이 귀한 이것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은 돈이 없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랬을 때 정말 귀중한 물건 이 뭐라 그러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이 많구나 정말 이렇게 부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는 이 사람이 졌고 하나는 아니야, 아니야. 다 저 사람이 졌고 짝퉁이 다 짝퉁이야 아 짝퉁이야 진주도요? 다 다이아몬드 아니고 다 그냥 유리 뭐 이런 거였던 그리고 그래서 그 비싼 그 여자가 그 정도로 받을 정도였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거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못 버리는 거지. 잘 살았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지주집은 아니지만 조금 재산이 있는 정도는 이제 몰락을 한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그거는 뭐다 하여튼 그 어떤 그 뭐 지주 뭐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풀기보다는 그 여성의 욕망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스텔라처럼 남편이 포갑적이고 그래도 밤에 잠자리 하면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스텔라는 그거잖아. 이 사람은 그렇게 막 날치고 깨더라도 자기는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 저 슬리퍼로 다 저 전등을 깨버렸는데. 그게 그 소리예요. 맞아. 그게 참 멋있다고 그랬다는 게. 그게 멋있고 그 다음에 날치더라도 자기랑 밤에 같이 있다가는 유순한 양이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그 남자를 섹시하게 보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뭐 문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스텔라만 그걸 섹시하게 본 게 아니라 이걸 본 우리 같은 관객들이 그러니까 여자 관객들이 이걸 섹시하게 본 게 누가 왜 이렇게 봐? 누가? 본인이 그렇게 봤나 보지. 이걸 다 보고 섹시하게 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니 엄청 섹시했어. 지금 이게 20세기 다 됐지만 이 영화 이 연기한 영화가 나왔을 때 마돈 브라더 완전히 섹스 심볼이 됐어요. 그래. 아, 멋있잖아. 멋있잖아. 엄청 몸이 멋있잖아. 야. 폭력적이다. 저걸 볼 수 있지. 확실히 21세기 여성들이 우리는 싫긴 한데 훨씬 더 이거네요. 아 싫긴 한데 우리는 봤을 때 충격적이라고 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 매력적인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 황당하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모르겠어. 나를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지금. 정말론. 정말론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좋아하구나. 어제 점수 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할 거 아니야 지금.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이 연극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지만 아니 멋있잖아. 멋있게. 그 블랑슈라는 사람의 통행을 통해서 이 삶이 뭐
삶이 뭐 굉장히 조건이 좋고 이런 저 위에 있는 어디 저 용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이 즐겁고 이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삶이 어떤 고역이지. 자기 꿈이나 이런 거는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랑쉐의 삶이 그런 그 인생을 마닥쳐서 뭐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하여튼 그 망가져가는 네? 그런 삶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런 삶을 보고 스텔라는 그냥 거기에 저거 순응하고 살고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블랑쉐처럼 그 삶에 만족을 못해서 차차차차 망가져서 마지막에 바닥에서 떨어지는 이런 말을 볼 때 그걸 굉장히 아주 통렬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스텔라가 그 뭐 아주 부잣집만 있지만 어? 그 동네에서 저 주둔하는 군인들이 다 스텔라처럼 난리치고 막 온갖 이쁘게 블랑쉐가 이쁘게 차리고 항상 누굴 만나면 너 이뻐 너 이렇게 멋있어 옷 멋있어 이런 말을 듣던 사람이 그 인생의 말이 역전을 그 어? 인생 유전을 따라서 굴러서 떨어져서 맨 바닥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꼭 블랑쉐만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테니시 윌리엄스가 정말 잘 나가는 극작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호텔 방에서 그러니까 약물 과용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마지막에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나 같은 늙은 게이가 섹스 어필을 할까? 이런 게 고민이니까 참 그게 뭐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꼭 그 어떤 뭐 디자이어나 뭐 죽음이나 욕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이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나 물론 거기는 자기 재견이 참지만 그런 면도 아주 그 비통하게 통렬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이스는 어떻게? 네. 뭐 영화사 쪽으로 뭐 이렇게 막 좋은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막 말론 브란도가 막 이렇게 막 가장 폭력 지금 저는 너무 윤리적이야. 예, 예. 지금 사회적 가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 뭐 그 당시 왜냐면 그 당시 사회상에 그때는 그랬죠. 용인될 수 있는 그 사회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 2023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장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윗집에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피신을 하니까 절대 데려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근데 거기도 했죠. 나중에 네. 남편하고 싸운 그렇죠. 다음에 도망가 뭐 경찰 부대에 가서 술 마시고 다시 네. 히히덕덕 그러니까. 다시 그 아주머니도 다시 이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그 당시 사회상이 좀 이렇게 보여지죠. 좀 보여지는 그런 면도 네. 좀 있었고 지금은 알 잘 없죠. 네. 비비안의 특유의 그 눈빛 연기 그런 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비안이의 연기 스타일 딱 저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해도 딱 저런 눈빛, 저런 표정.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헐리우드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촬영했는데 장면이 되게 많이 바뀌는데 여기는 몇 개 없죠. 몇 개 없잖아요 장소가. 그래서 여기는 다 스튜디오 있고. 처음에 도착한 장면이나 마지막 장면 두 장면만 로케이션 찍고 네. 나머지는 다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게 연극이니까 원래 제 생각에는 아주 저 예산으로 그 당시 영화 규모에 비하면 저 예산으로 촬영이 됐을 것 같다. 비비안 네가 워낙 뭔가 비슷해. 그래서 이제 말로 무한다고 그런 제 차이 있습니다. 원래 연극은 떴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크게 떴습니다. 크게 떴는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말론 브란도, 당연히 초짜 배우였죠. 그리고 칼 말덴 등등이 나왔는데 블랑쉐 역만 다른 역에 했어요. 그 여자 배우 이름을 잊었는데 새에서 니치의 엄마로 나온 여자입니다. 그 유명한인데 제작자가 볼 때 그 여자를 데려올라 그랬는데 제작자 이 영화에 돈을 댄 사람이 야 왜 걔를 데려와? 비비안 니가 있는데 비비안 니가 런던에서 이 욕망의 이름이 전체 연극을 할 때 블랑쉐 역이었어요. 블랑쉐요. 근데 비비안지의 티켓 파워는 저랑 비교가 안 돼서 제작자가 그러니까 감독은 엘리아 카사는 유명 배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로서 키웠죠. 말론 브란도가 전 비비안지 엘리아 카사니 키운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렌 비트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엘리아 카사는 그 여배우를 쓰려고 그랬는데 제작자가 안 된다 했어요. 제작자가 왕이니까 돈에서 그래서 비비안지가 왔으니까. 근데 비비안이가 연기 잘하잖아요. 근데 엘리아 카사니 유명한 사람이 싫어하는 게 이상한 게 저런 분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배우 다 쓰고 항상 엘리자베스는 안 썼지. 그때 아니 이거
어른달 문 이거 어, 저 지난여름 감독이 네. 다른 감독이야. 아 다른 감독인가요? 네, 아 극본 극본만. 아, 극본이 극본이 테니스. 네 테니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아 예. 네. 아 사실 이 영화 할 얘기 많은데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예. 또 교수님 네. 빨리 보내주셔야 되니까 네.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부터 네. 마무리하시죠. 네 저는 사실 이 후반으로 갈수록 비비안이의 이 대사가 굉장히 막 쏙쏙 몰입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느껴지고 비비안이가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중간에 그런 가정들을 말로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거기에 극으로 조금 더 넣어줘서 아 정말 저렇게 미쳐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은 여기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약했다. 예, 네, 너무 더 괴롭혀 써야 되는데. 아니, 잔인하네 진짜. 잔인하네. 앞부분에서 이 대사로 몇 줄만 나오지 말고 이 비비안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좀 임팩트 있게 좀 보여줬으면은 좋았다 이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또 이렇게 광기 어린 이런 걸로 자꾸 바뀌어가는 이것을 해소를 못하니까 왜 저렇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지 당시 연극에서는 통영이 허용이 네. 됐는데 영화에서는 그 무슨 헤이스 코드라고 있어요. 그 영화의 그 저 자체 네. 영화계에서 자체로 검열합니다. 자체 검열해서 네. 동성애 문제는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몰입도 몰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이제 몰입이 되는데 그 비비안이의 그 많은 대사를 그렇게 막 현란하게 풀어나가는 그 그 대사가 참 저렇게 몰입을 하면서도 저렇게 풀어나갈 수 있구나 하는 연기력이 참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 한 시간 동안 비비안을 보면서 저 왜 저래 저 여자? 왜 이렇게 진짜 완전히 그냥 계속 꼬리치고 사람들만 만나면 거짓말하면서 유혹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 몰랐는데 이제 중간 으로 넘어가면서 스탠리가 비비안이에 대해서 약점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집요하게 막 갖고 와갖고 비비안이를 무너뜨리려고 막 애를 많이 쓰잖아 사실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 정복하지 못한 이 비비안이가 자기 친구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미쳐가지고 막 이걸 끌어내리는 거야. 나중엔 제가 강간도 하고 이거 보면서 그래서 야 한 사람이 그냥 자기 욕망에 좀 충실했고 남편 똑같은 거야. 그런 여자를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이 영화도 더군다나 좀 과도하게 좀 그린 것 같기도 해. 마초주의를 그렸는데 이 마초주의가 한 자기 욕망에 충실했다는 여성을 어떻게 미치게 하는지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미쳐버리게 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건지. 근데 그걸 보면서 그나마 그 동생은 사실은 원작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본인도 이제 느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선하다 했는데 아 마지막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허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품 굉장히 훌륭하게 봤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굉장히 긴장감이 그렇죠. 있고 되게 뭐라고 할까 초반에 없었던 이 긴장감, 몰입감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에 팍 터지는 게 있어갖고 정말 대단하다. 기승전결이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예, 정 대표 말이 정확합니다. 이 영화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자면 연극도 그렇고 차차차차 고조돼요. 긴장이 맨 처음에 왜 저러냐고 말지만 그러다 나중에 그냥 뻥 터지는데 그 직전에 그런 것들이 아주 정말 훌륭한 대본이 뭔가 이거에 정말 거듭 일깨워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명작이니까 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 끌려갈 때 그 끌려갈 때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손을 이렇게 딱 안고 가잖아요. 마치 새로운 남성을 만난 듯이 그 정신병원 그 가는 그 차에 딱 앉았는데 그 카메라로 그 비비안이 이렇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너무 인생이라는 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그리고 그 망가뜨리는 게 한 남자로부터 망가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 남자로부터 망가진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그 말론 브란도, 그러니까 스탠리의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사실 그렇게 파이시지만 않았어도 동생한테 잘 와서 리치랑 잘 결혼해가지고 몰랐으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왜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한 여성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그런데 그 상황이 극본으로 쓰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영화라는 게 극본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 열차에 나를 태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전차에 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가장 폭력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동생이 언니를 갖다가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주위에 이제 그 이웃들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족이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고요. 영화 내용과 관계없이 그 말로운 브란도의 그 몸매가 너무 부러웠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그 비비안 일을 보려면 이제 그 바람 함께 사라지나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이 여성에 대해서 한 영화가 또 하나 유명한 영화 있어요.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제목을 들은 것 같은데. 이브의 모든 것. 어느 걸 볼지. 이브의 모든 것도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거네요. 네. 이브의 모든 것. 이브의 모든 것. 네, 뭘로 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건 정해요. 시간이. 이브의 모든 것도 길어. 이거 129분이고 바람과 함께 살았다. 더 길지. 이걸 하루에 다 보셨을까요? 그건 더 길어. 바람과 함께 살았다. 한번 배너도 받는데 뭘. 그래, 맞아. 네, 교수님 결정하십시오. 아니, 그건 저 여기 회원들 입장이지. 뭘로 하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거의 3시간쯤 될걸? 3시간 넘지 않나요? 몇 시간이 봐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는 129분이고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일 유명하니까. TV에서 할 때는 보면 뭐 세 번 나눠가지고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1부, 2부, 3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32분. 2시간이야. 24. 4시간. 이거는 일찍 만나서 해야겠네. 뭘 하려면. 우선 2부의 모든 것을 한번 봅시다. 2부의 모든 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2부의 모든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한번 구해보고. 못 구하면 바람과 사라지다. 바람과 사라지다지만 정말 3시에 봐서. 그런 영화 저 두 편 보지 말고 이거는 한 번을 봐야죠. 알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고. 네, 여러분. 오늘은 욕망이라는 전차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새로운 영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